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영상이 기대가 되십니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알라세 기릿 기릿 기릿. 자, 점핑이라는 영상인데 와우, 점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슬로우 모션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인데 와우, 방금 보셨습니까? 얼굴도 뭉개지고 아주 레전드 영상인데 이건 또 뭐야? 이게 더 레전드인데? 그 몸이 뚫리는 것도 신기하고 심지어 점프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덜렁거리는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뭐야 이거? 와 뭐야? 아니 이게 지금 비 오는 거라고? 아니 이렇게 한 곳으로만 비가 올 수가 있냐? 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잉? 자, 세 번째는 파리 지옥인데요. 뭘 먹는 거죠? 뭐요? 달팽이 먹는 거야 지금 파리 지옥이? 오, 오 쉣! 오 마이 갓! 민달팽이가 파리 지옥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와, 나는 이제 그 달팽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자, 어머, 손가락이 다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었는데요. 어, 뭐야? 아, 뭐야? 손가락 다친 건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뭐가 낀 거였어. 왜냐면 안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아, 이거 페이크 지리가 오지고 레리고고요. 누가 보면 진짜로 손가락 다친 줄 알겠어. 자, 바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 바나나 뭐죠? 굉장히 귀여운데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바나나를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바나나를 먹을 때는 껍질을 이렇게 까면서 먹는데 껍질이 다 까진 상태라서 그런지 굉장히 귀엽다. 어 뭐야? 굉장히 큰 박스야. 박스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뭐야? 베개야? 뭔데 이거? 뭐야? 어? 아! 아니 이건 뭐야? 아니 로봇이었어? 베개인 줄 알았는데? 야 뭐야, 강아지 로봇입니다. 어 굉장히 귀여운데요?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야? 야 근데 눈동자 살아있는 거 봐. 어 진짜 뭔가 감정이 있는 로봇인 것 같습니다. 잉? 자 이거 뭐죠? 헐, 진짜로 그 상어가 따라오는 거를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어 맞아요?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진짜요? 가짜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Oh my God, what's her chain? 헐, 잠시만, 지금 턱이 보셨습니까? 어떻게 턱이 저러지? 아니, 난 저런 턱이 안 되는데? 뭐야? 오! 야, 뭘 발사했어? 아니, 먹물을 발사한 건가? 와우, 얼굴에 먹물이 그대로 맞아버리는 글라스. 와, 몇 층 버스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 와, 태어나서 10층짜리 버스는 처음 보는데. 야, 근데 이거 우회전하다가 잘못하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와, 이건 좀 무서운데? 뭐야? 와, 메뚜기야? 와! 메뚜기 크기 실화냐, 얘들아? 레전드. 자, 이번엔 뭐죠? 어? 뭐야, 이거? 손으로 예술을 만든 것 같은데, 어우, 굉장히 생각보다 무섭다. 뭔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올 것 같은 아주 기묘한 성이다. 자, 이번엔 뭐야? 쭉 짜줍니다.
쭉 짜는데 뭐죠? 마침 손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뭐야? 대체 지금 그 우주에서 찍은 영상인 거야? 그게 맞다면 레전드. 자, 모자이크들. 오, 한 번에 물을 한 번에 저 내가 너무 당황했는데 한 번에 그 컵 두 개를 따라 버려요. 이건 진짜 대단한 스킬입니다. 이런 스킬은 배울만 하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제 이성을 만나고 싶다 할 때 딱 매력 어필, 한 번에 물 두 개 따르는 거 보여준 거. 그러면 그 여성분이 어머 이 남자 뭐야? 섹시해 하면서 반하지 않을까요? 와 뭐야? 우와, 약간 이제 마사지를 받는 장소인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단체로 한 번에 마사지를 하는 곳이 있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봉을 잡아가지고 발로 마사지를 하는데, 와 제가 지금 제대로 갔다 하면 사고가 났는데, 와 이거 보니까 마사지 엄청 받고 싶네요. 뭔가 오른쪽 어깨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도 촬영하는 저 아주 리스펙하지 않았습니까? 인정? 뭐야? 헐 헐 벌레인데, 야 이거 무슨 벌레야? 아니 나 이렇게 생긴 벌레는 또 처음 본다잉? 자 이번엔 뭐죠? 우와 굉장히 아름다워요. 날개가 투명한데 우와 와 세상에는 진짜 아름다운 벌레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좀 징그럽겠지? 어떤 남자가 걸어갑니다. 착착. 와 근데 간지나, 뭔가 간지나, 왜 이렇게 걷는데 간지가 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걸을 수가 있는 거지? 간지 킹 오브 간지. 자, where do you rock this? 와 나이키 신발인데요? 투명합니다. 에어포스 같은데요? 이건 뭐 직접 만든 거야 아니면 파는 거야? 아니 이렇게 생긴 나이키 신발이 있나? 이거는 좀 그래도 비쌀 것 같아. 뭔가 그 소장 가치 때문에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터. 오, 굉장히 오래된 라이터 같아 보여요. 불이 나올까요? 불이 나올까요? 불이. 아, 아쉽게도 불은. 오, 불이 나오네요. 오, 불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된 라이터인데, 오, 불이 저기서 나오는 거야? 굴. 우와. 야, 새야, 새! 뭐,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와!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깜찍하다. 그리고, 키워보고 싶지만, 전 참고로 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안 키우고요, 여러분들이 키워서 저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뭐죠? 우와!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아, 이거 혹시, 지금 내려가는 거 보니까, 바닷속에 있는 호텔? 아 바닷속에 있는 식당! 빼! 와! 야 나도 진짜 이런 데 가서 밥 먹어보고 싶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인스타각 아니겠습니까? 인정? 자 떴습니다. 뭐야? 우와! 야 저 뭐야? 어떻게 저렇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 난 이 물고기는 절대로 못 먹어. 와 혹시 우리 호지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물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신기한 영상들을 전부 다 봤는데요, 우리 호지 친구들은요 어떤 영상이 가장 신기하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게 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